정한님 번역 중국 괴담 미친 마시 이야기 4부. 미친 마시가 우물요기를 해결한 뒤 동네는 오랫동안 평온했고 사람들도 기괴한 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기에 미친 마시는 여전히 실성한 모습으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였다. 그때 외지인 하나가 우리 동네에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마시성을 가진 용한 무속인이 살고 계신가요? 뭐요? 마시성을 가진 무속인이요? 우리 동네에 그런 무속인은 없는데? 그렇다. 우리 동네에는 무속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무속인이 필요하면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동네 출신의 무속인은 없었던 것이다. 그럴 리가요. 저기 18리나 떨어진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좀 알려주세요. 전 정말 간절하다고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혹시 마시성이라고 하셨소? 예. 그 마시가 마사에는 아니겠지? 주민들이 외지인이 하는 말을 모두 들은 뒤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친 마시였다. 그리고 그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그 노인이 미친 후에 좀 괴이한 일을 해결해 준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다른 마을에까지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소문이 날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다. 샤벤즈야! 샤벤즈! 예? 땅바닥에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중 뒷머리를 따은 사내 아이가 대답했다. 이 사람이 마영감을 찾아오셨단다. 얼른 모셔다 드리거라. 그 미친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요? 아니 이놈이 얼른 안내나 해드리거라. 알았어요. 따라오세요. 외지인은 뭔가 이상한 기미를 느꼈다. 마시성을 가진 무속인이 왜 여기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일까? 혹시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미친 것일까? 먼 마을까지 대단한 능력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말이다. 꼬마야, 너는 마시 무속인의 제자니? 제자요? 그 미친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배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무슨 관계니? 샤벤즈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마시 무속인의 제자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것일까 생각했다. 그냥 외지인의 질문을 무시하곤 헤헤 웃으며 마시의 집으로 걸어가기만 했다. 외지인 또한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곧 두골목을 돌아 미친 마시가 사는 사당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노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영감님! 영감님! 샤벤즈는 이런 일에 익숙한지 그냥 외지인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큰 소리로 미친 마시를 불렀는데 전혀 존경심이란 것이 없어 보였다. 그냥 어린아이가 노인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았다. 에이, 영감탱이 또 어디로 간 거야? 아이고, 내가 좀 늦게 온 모양이로구나. 어디 일부러 가셨나 본데. 두 사람은 여러 번 마시를 불러보았지만 집 안팎 모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 잠시만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따라오세요. 샤벤즈는 미친 마시를 잘 알고 있는지 외지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고 곧 흙바닥 위에 대나무로 된 거적이 덮여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샤벤즈는 늘 그래왔다는 듯이 자연스레 거적을 열어젖혔다. 그러자 한 노인이 흙구덩이 안에 누워서 소리쳤다. 아니 망할 놈을 봤다.
내가 화를 면하려고 숨어있는데 이 열기는 왜 오는 거야? 내가 일찍 죽는 걸 보고 싶어? 에이, 누가 영감님 찾아왔어요. 얼른 나와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왜 이 노인을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큰 능력을 가진 무속인이라기보다 그저 실성한 노인으로만 보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저기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일이 있으심 얼른 말을 하세요. 잘못 찾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 외지인은 생각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헛소문이 나던 거야? 이런 사람이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정말 날 도와줄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미 와버렸으니 일단 사정을 이야기하려 했다. 마씨 어르신, 저기 우리 아들이... 에, 조용! 그만 그만! 난 네가 왜 왔는지 알아! 외지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미친 마씨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걸었다. 어르신! 저... 서둘러! 얼른 가자고! 당신 집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어. 네 아들놈이 위험해. 그렇게 마씨와 함께 정신없이 외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외지인은 실성한 듯한 마씨의 행색에 맥이 빠졌고 자신이 없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미신 마씨를 데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온 것이다. 외지인의 아들은 며칠 전부터 두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어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했다. 미친 마씨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 아들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다. 좋다 좋아. 어르신 부탁 좀 드립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 더 자세히 좀 보지. 집주인을 좀 살펴보고 들어오겠네. 미친 마씨는 외지인의 집 안팎을 서성이며 뭐라고 끊임없이 중얼대었다. 여보, 저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까?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어쩌겠어. 이제 알아볼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믿어보자고. 그때 마씨가 방으로 들어왔고 침대로 다가와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좀 전에 장난스럽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노기가 쌓인 얼굴로 외지인을 노려보았다. 부부는 두려워서 마씨의 눈을 피했다. 너! 내 눈 똑바로 봐! 예. 외지인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마씨를 보았다. 여기에 두 눈이 없는 놈이 있어. 예? 뭐가 없다고요? 두 눈이 없다고요? 자네 아들 머리 위에 두 눈이 없는 귀신이 서서는 아들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마씨의 이야기를 들은 외지인은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얼굴 색이 변하더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잘 생각해봐. 네 놈이 만들어 놓은 짓이야. 안 그래? 저놈의 머리에 긴 상처가 있다고. 생각나지? 정신 차리고 얼른 대답해. 말을 하란 말이야. 마씨는 아주 노한 모습으로 외지인에게 윽박을 질렀다. 네 아들놈 이렇게 죽일 셈이야? 어? 그것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장의사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외지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며칠 전에 저질렀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병으로 죽은 시신이 들어왔는데 그 시신의 모습이 정말 기이했다고 한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어떻게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방법을 써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외지인은 시신을 염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다.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옷도 입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 시신을 다 꾸미고
두 눈을 감겨야 하는데 절대로 감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강력 접착제로 그 시신의 두 눈을 붙이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눈동자가 돌출된 탓에 그마저 힘들었다. 결국 그는 시신의 두 눈동자를 뽑아버린 뒤 강력 접착제로 붙이게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 염을하고 관속에 모신 후 화장까지 해버린 것이다. 이런 못된 놈을 봤나?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까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신이어도 이 함부로 신체를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라? 창의사 일을 하는 놈이라면 다 알 터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얼른 일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만 하느라.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어린 놈이 네 놈이 행한 악한 짓으로 이런 화를 당한 거야. 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냥은 떠나지 않을 걸세. 외지인 부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모아 올려 빌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외지인이 마씨를 향해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 대신 제 눈을 가져가 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되겠구만. 그만두라고, 다 나가 있어. 그리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방으로 들어오지 말게. 외지인 부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마씨를 보다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마씨는 외지인 부부를 내보내고는 혼자 침대 위에 누운 부부의 아들을 보다가 급히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옷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들곤 아이의 온몸을 세게 치기 시작하며 큰 소리로 욕하기 시작했다. 외지인 부부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온몸을 떨고만 있었다. 마씨는 끊임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했고 갑자기 아이의 몸에서 피가 났다. 아니, 정확히 아이의 몸이 아닌 귀신의 몸에서 피가 난 것이다. 귀신은 고통스러워하며 엄청난 몸부림을 치곤 비명소리를 내었는데 외지인 부부가 느끼기엔 아들이 하는 것 같아 보였다. 너무 놀란 부부가 말리고 싶었지만 감히 안으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통스럽지? 그만하고 꺼져!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만 시끄럽게 하고 가라고! 내 눈은 내 두 눈 말이야. 그냥은 못 간다. 온통에서 못 간다! 눈? 그건 걱정 마. 이 어린 것이 뭔 죄야? 저 아비의 눈을 가져가시게. 정말이요? 아, 그렇다니까. 저 아비가 잘못을 다 인정했고 자기 눈을 대신 가져가라고 했다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밖에 있던 외지인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귀신은 사라졌다. 어린 아들은 그제서야 눈을 뜨곤 두리번대며 일어나 마씨를 보곤 놀랐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엄마! 아빠! 이제 되었다. 마씨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외지인은 두 손으로 눈을 감싼 채 무릎을 꿇고는 통곡하고 있었으며 옆에 있던 외지인의 아내도 놀라 외지인을 안고는 울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방법은 이것뿐일세. 다 네 놈이 벌인 일이니 그 누구도 탓하지 말게. 이제 네 아들 눈은 아무 문제 없다. 난 이만 간다. 떠나는 마씨를 향해 외지인은 절을 했다. 제 눈은 상관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아들놈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린 놈은 죄가 없거든. 더 이상 죄짓지 말거라. 마시는 그렇게 외지인의 집을 떠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는 계속 그 흙구덩이 안에 누워 대나무 거적을 덮고 있었다고 한다.